지금 세 번째 장에서 준비가 된건 이제 도시재생 뉴딜 정책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건 간단하게만 하고 넘어가도 될것 같아요. 왜 우리 도시라는 것은 이런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도시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도시가 만들어지면 이렇게 성장을 하고, 또이 도시가 쇠퇴를 하고 다시 재생이 되는 요 사이클을 보통 거친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제 이거 하나씩 이제 다시 보게 되면, 우선 하나 이제 도시가 만들어지면 이 도시에 사람들이 모이는 이제 도시화 과정을 거치죠.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은 이 도시에 모이게 돼요. 그러면서 도시가 점점 이제 커지게 됩니다. 커지고 나면 어째요? 이 도시의 어떤 밀도가 올라가면 도시는 이제 스프롤이 되죠. 이게 교외화 현상이라고 이제 보통 불리고, 우리 광주 같은 경우도 원도심 이 1차 순환도로 안에서 도시가 모여 있다가 이것이 이제 2차 순환도로로 확장이 되고, 그러면서 외곽에 선운지구 또는 뭐 무슨지구 하면서 택지들이 다 외곽에 또 만들어지게 되죠. 이러한 이제 과정이 거치면서 동시에 원도심은 또 이제 쇠퇴하는 과정을 거쳐요. 그래갖고 이 쇠퇴가 되면서 이제 반도시화, 기존에 여기에서 이루어졌었던 도시화하고는 이제 반대되는 현상으로, 지가가 높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도심에서 거주하지를 못하고 변두리로 나가게 되는 이제 사이클을 밟게 되고, 이름으로써 원도심은 공동화가 벌어집니다. 빈집들이 생기게 되고, 인구들이 빠져나가고, 성장들이 늦어지게 되는, 다시 이제 이러다가 이러한 과정들을 거치다가 이제 고소득 중산층들은 다시 여러 가지 어떤 생활의 편의성 때문에 다시 또 원도심으로 회귀하는 현상도 일어나요. 이것을 이제 재도시화라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때 이루어지는 것이 뭐냐면, 우리들이 보통 얘기하는 젠트리피케이션이 이제 발생되는 이제 이러한 현상들이죠. 다시 말해서 일부 원도심 내에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타워 팰리스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고,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면 다시 중산층들은 다시 도심으로 들어오고,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이 쇠퇴의 양상들이 개발이 된 데는 개발이 되고, 이제 슬럼화되고 방치가 되는 데는 이제 방치가 되는, 이러한 도시 사이클들이 이루어지게 돼요. 이 단계에서 이제 우리들이 보통 재생이라는 사업들을 보통 진행을 합니다. 도시재생. 보통 이 도시재생이 이 반도와 도시화에서 여기까지가 이제 이루어지는 형태에서 이제 재생 사업들이 이루어지게 되고, 재생을 통해서 다시 도시가 다시 정상화가 되고 나면 다시 또이 성장과 쇠퇴라는 과정을 또 다시 반복하게 된다라는 형태로 보통 도시의 사이클들은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지금 보통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도시는 아까 이제 그 내용에서 이제 우리들 법령하고 이제 보통 붙여보면 도시화 단계를 거쳐요. 우리들 이제 예전, 우리 이제 보통 광주 뭐 서울이나 이런 데를 보면 부산이나 어찌됐든 무허가가 밀집이 되고, 그 이후에는 1970년대에는 저층 주거지가 이제 만들어지게 돼요. 그때 이제 만들어진 것이 우리 광주는 농성동, 발산마을, 뭐 이런 데가 이제 이런 형태가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70년대, 80년대, 90년대에 아파트 단지들이 이제 지어지게 되는 이제 시대가 오죠. 그때 이제 이 아파트 단지들이 이제 지어지게 되고, 그다음에 그 이후로 막이 아파트들이 이제 고층화가 되면서, 그때 서울이나 이런 데는 이제 주택 재건축 사업,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주택공사에서 이렇게 그이 임대주택을 짓는 이런 사업들을 이제 거치죠. 그러면서 이제 다시 또 인구들은 도시 속에서 이렇게 이제 늘어나요. 그러다가 2000년도에 재개발, 재건축이 너무 혼란스럽고 혼탁해지니까 이 정책적으로 도시주거환경정비법이라는 것을 만들고, 그때 다시 재개발, 재건축을 규제해 나가는 제도를 합니다. 이때 이제, 광주 같은 경우는 재개발, 재건축이 거의 진행이 안 됐죠, 지금까지. 왜 진행이 안 됐느냐? 그리고 왜 최근에 지금 진행이 되느냐? 원래 광주의 재개발, 재건축, 갑자기 선생님들이 솔깃하게 이렇게 보시는 것 같네요.
지금까지는 안 보시다가 예. 몸을 이렇게 확 당기시면서 재개발이 원래 광주도 2000년 초반부터 계획이 다 만들어져 있었고 지정이 돼 있었는데 그 당시 때는 분양가가 너무 낮았어요. 근데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게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사업자들이 광주에 와서 사업을 할 메리트가 없었다라는 얘기죠. 내가 여기 와서 집을 하나 짓고 이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한 1000억을 벌어가지고 가야 되는데 광주는 이게 지금 분양가가 거의 평당 한 400, 500선밖에 안 되는 거야. 내가 이거 서울 가서 하면 1500, 2000 받는데 근데 지금 광주는 가장 많이 올랐잖아요. 지금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는 또 갑자기 이 재개발, 재건축 품이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집가를 분양가를 일부러 올린 거 아닌가 이 그 건설사들이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래서 실제 이제 그 당시 때 일단 요 사이클 먼저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통해서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것들이 조정이 되고 근데 이제 이게 도시 주거환경 정비법을 통해서 재개발 재건축을 하니까 여러분들 우리 광주를 한번 생각해 봐요. 박림동 LH 단지가 들어서면서 싹 없어져 버렸잖아요. 학동 거기도 싹 지금 없어져 버렸잖아요. 원래 거기는 주거단지가 있었습니다. 비록 부자 동네는 아니었지만 마을들이 형성돼 있었고 근데 재개발 재건축은 어때요? 그 마을들을 없애버렸죠. 그 공동체 자체가 우리 지역에 있었던 저소득층들이 살고 있었던 공간이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통해서 그 주민들은 어째요? 다시 또 열악한 공간으로 다시 또 이주하는 것들이 이제 반복이 돼요. 거기서 정착하기가 어렵다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거기서 새로 만들어진 새로운 주거 공간에 입주를 못했다라는 얘기죠. 그게 재개발 재건축의 이제 문제라고 보고 이때 만들어진 것이 이제 도시 재생 사업이에요. 공동체를 유지하면서 주민들의 생활 환경을 개선해주자. 라는 것이 이제 도시 재생 사업인데 장단점이 있습니다. 우선 지금 요런 이 그래프는 지금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밑에 있는 여러 가지 각각의 제도와 방법들이 이러한 우리 뭐 무허가에서 저층이 만들어지고 아파트가 만들어지고 외곽에 택지들이 만들어지면서 대규모로 주거단지들이 만들어지고 그 이후에 다시 또 한번 부동산 침체와 주거지 쇠퇴를 겪게 되고 이러면서 이 쇠퇴를 겪는 이렇게 이제 사이클이 돌아가는데 광주는 대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재개발 재건축이 안 됐었던 이유는 그나마 집가가 안정이 돼 있었던 도시였기 때문에 무리한 어떤 개발 사업을 안 할 수가 있었죠. 근데 지금 최근에 광주가 이상적으로 이렇게 이 분양가가 올라가고 하면서 이제 건설사들이 눈독을 들이고 여기도 이제 대박 날 거야.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는 어째요? 이거 특정 회사를 이야기를 하면 안 좋을 수도 있겠네요. 이거 녹화하는데. 우리들이 여러분들 북광주 쪽에 들어와 보면 S사가 지어져 있는 그 초고층, 49층짜리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주거지역이 아니라 상업지역이에요. 상업지역에 아파트를 짓는다고요. 상업지역은 원래 상가가 들어서는 지역이죠. 아파트는 일반 주거지역에 짓는 거죠. 근데 거기 상업지역에 아파트를 지으면서 상업지역의 용적률을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에선 제도를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상업지역에 아파트를 지을 때 주거 외의 용도로 10% 또는 15%를 의무적으로 지어야 된다. 즉 다시 말해서 주택 건설 사업자들이 상업지역에, 상업지역이라는 것은 도시를 상징할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상업지역에 뭐, 근데 이러한 공간에 주택 사업을 하면서 이익을 편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약에 짓더라도 20%, 10% 이상은 너희들 주택 말고 다른 거 지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 주택 사업자들은 뭘 지었어요? 아, 예, 알겠습니다 하고 지은 게 어떻게 잘 아세요? 맞아요. 오피스텔을 지었죠. 잘 아시네요. 그래서 이게, 근데 이 오피스텔이라는 게 뭐냐면 이건 주거예요. 똑같이. 주거 용도로 짓는 거. 그래서 어쩌면 상업지역에 거의 100%가
일부 작은 단지 내 상가만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전부 주거용도로 채워진다는 거죠. 자, 그러면 상업지역에 이런 주거용도가 만들어지게 되면 어떤 문제가 일어납니까? 우리 선생님들이시잖아요. 학군이 이제 정리가 안 돼요. 학생들이 모텔 아침에 무인텔 앞을 지나가면서 이제 통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장거리로. 술집, 식당 이런 데에서, 왜냐하면 거기는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사실은 최근에 광주는 많은 제도들을 개선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가 약간 이제 이쪽으로 좀 옮겨갔는데요. 다시 한번 요 내용들을 하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재생사업은 과거에 이제 재개발, 재건축과는 다른, 이러한 차이점을 위해서 이 지역중심이나 공동체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과거에는 이런 식의 어떤 그 획일적인 개발이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이 마을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 그리고 공동체 활동들을 유지를 하면서 주민들이 함께 마을을 갖고 나갈 수 있는 것이 이제 도시재생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 광주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경제기반형사업 같은 경우는 이것은 일자리를 만들어서 경제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 미션이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도시재생사업은 현재 우리나라는 이렇게 다섯 가지 유형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요것까지는 선생님들이 모르셔도 될 것 같고, 이제 뭐 요것도 생략을 그냥 하겠습니다. 이제 광주에 우리들이 도시재생을 할 때 어떤 자산들을 가지고 활용을 하는가? 광주는 우선 이제 뭐 우리 익숙한 광주 지도, 그리고 이제 이 광주 뭐 이렇게 뭐 예전에 송정리가 편입되고 이런 건 다음 시간에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지금 제가 생략을 하고요. 31년에 읍성, 경양반죽, 뭐 태봉산, 80년에 5.18, 95년도에 광주 비엔날레가 시작이 됐고요. 2000년도에 광주 푸른길 사업이 이제 진행이 되죠. 그리고 2005년도에 아시아 문화전당 현상 공모를 시작을 했고, 전남도청을 부지로, 2015년도에 이제 가계관을 지금 하게 되고요. 지금 광주 폴리라는 것은 이제 2010년도부터 이제 사업을 진행을 합니다. 우리 도시 공간 속에 이러한 것들이 도시를 새로 만들고 재생하는 하나의 요소들로 쓰이게 돼요. 이제 보시면, 이건 이제 우리 광주를 어떻게 발전시키겠다라는 하나의 큰 축인데, 이것도 지금 제가 막 이걸 빨리 넘어가 버리고 싶은 지금 생각이 있어요. 원도심과 상무지구가 우리 광주를 대표하는 주요 핵심 지역이고, 나머지는 이제 뭐 이렇게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광주가 우리들이 재생이나 광주의 아까 제가 얘기한 아이덴티티, 도시의 어떤 그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 중에 제가 일단 한 여섯 가지 정도 추려와 봤어요. 우리들이 일상적으로 출퇴근을 하거나 사회활동을 하거나 친구들을 만나러 갈 때 보는 공간들인데, 오늘을 계기로 이것을 조금 더 다른 도시건축 차원에서 의미 있게 봐주실 수가 있으면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 들고요. 문화전당입니다. 문화전당. 어찌됐든 뭐 연휴야 어찌됐든 우리 전남도청 부지를 리노베이션해서 아시아 문화전당이 지금 들어서고 있는데, 아시아 문화전당을 연면적으로 치면 파리 뽕피두 센터의 한 1.7배 정도, 2배는 좀 못되고 그 정도로 넓은 공간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지금 현재 국립으로 운영이 되고 있죠. 국가자산이에요. 하지만 이 공간은 전남도청이라는, 어떻게 보면 광주 시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이 뭔가 항상 가슴이 이렇게 좀 뜨거워지는 공간에 문화전당이 만들어져 있잖아요. 이것은 국가시설이니까 우리가 관심, 우리 거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은 지속적으로 아시아 문화전당의 가치를 발견하고 저는 함께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당 차원에서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다섯 개의 원으로 이제 구성이 뭐 되어 있고, 뭐, 예, 이 정도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광주는 폴리가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들이 도심을 걸어 다니면서 일상적으로 봐왔던 것들인데, 이게 지금 어떤 의미로 만들어졌는지 한번 같이 한번 봐보시게요. 요건 우리 장동 로타리에 있는 거예요. 사진을 찍으니까 좀 괜찮죠? 예. 네. 자, 이건 지금 우리들이 우리 도심에 도시 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이 요소 요소에 마치 그 병든 사람이 아프면 침을 놓잖아요.
침을 놓는다라는 개념으로 도시 공간 하나하나에 침을 놔준 그런 형태로 이제 재생 사업을 한 겁니다. 이게 이제 폴리라는 건 뭐냐면 이게 아주 의외적인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요. 의외적인. 그래서 이 도심 공동화 형상이 있는 데에다가 이렇게 점적으로 침을 놓는 그런 기능을 해서 도심 재생을 좀 이끌어내는 하나의 기폭제 역할을 하겠다라고 해서 처음에 시작된 것이 아시아 원환장 중심으로 해서 원도심에 10개의 폴리를 설치를 합니다. 이것은 지금 이렇게 설치된 폴리는 읍성터를 기준으로 이렇게 쭉 돌렸어요. 이건 과거에 지금 광주 읍성터 자리예요. 그래서 이 나름대로 이 각각의 폴리들이 활성화의 어떤 기폭제로 활용이 되기를 바랬죠. 저는 광주 폴리는 우리 광주의 중요한 자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상인분들이나 이제 일부분들은 아, 이거 보행에 방해가 돼. 또는 이거 우리 점포에 이 간판을 가려. 이런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이걸 조금 더 가다듬고 일부 이제 좀 문제가 있는 것들도 분명히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리고 또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작가들이 이제 제가 건축가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세계적인 건축가, 이름만 들어도 이렇게 가슴이 뛸 정도의 세계적인 건축가들의 작품으로 들어와 있는데, 근데 그 작가들이 실제 아는지는 모르겠어요. 자기 이름을 단 작품이 광주에 있는지 알지 어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우리 광주 1차 폴리에 뭐, 아이엠베이 또는 뭐, 아무튼 우리 지금 현대 당대의 건축가들이 설계를 했다라고 하는 폴리가 무려 한 개에 2억밖에 안 들여가지고 이걸 만들어 놨어요. 이거 2억밖에 안 들었거든요. 한 개. 근데 만들어 놨는데 일부 이제 중앙초등학교 앞이나 또는 그 충장로, 그 중앙로 옆에 있는 99칸이라는 건축물은 뭐 보행에 방해가 된다, 간판을 가린다, 이런 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런, 요 내용이죠. 이 가운데에 있는, 구시청 사거리. 도미니크 페로라고 하는 건축가가 만든 폴리예요. 좀 성가시기도 하죠. 예. 다닐 때요. 예. 근데 이것도 하나의 폴리인데 여기에서 버스킹도 열리고 그러더라고요. 그다음에 요건 이제 지금 프란시스코 산인이라고 하는 건축가가 만든 아시아 문화전당에서 구시청으로 막 들어가는데 이렇게 계단이 만들어져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폴리죠. 이제 그것은 용도가 이제 여기서 이제 간단한 공연을 하거나 작은 어떤 그 모임 놀이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었었던 건데 예전에 여기다 어떤 취객이 낙서를 해서 한번 신문에 한번 났죠. 그다음에 이제 요거 이제 장독 로터리 그나마 보행에 방해가 되지 않고 사람들이 요것은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이제 요거죠. 지금 후안 헤레로스가 만든 요게 중앙초등학교 옆에 있는 이게 뭐냐, 이거 너무 싫다라고 보통 얘기 많이 듣는 거고요. 이게 지금 피터 아이젠만 이 99칸이라는 건데요. 이게 이 건축가가 뽕피도센 다 설계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설계를 한 지금 모르겠어요. 정말 그분이 설계를 했겠죠. 일단 지금 시에서 그러니까. 근데 지금 이분의 작품이 지금 있는 거고.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금남로 공원에 있는, 사실 이게 없으면 아마 아무래도 이제 자동차들이 통행을 할때좀 시야가 확보될 수는 있는데, 어찌됐든 이것도 지금 폴리 형태, 폴리 작품으로 만들어져 있고, 한 겁니다. 이게 이제 1차 폴리고요. 1차 폴리를 하도 욕을 많이 먹어가지고, 2차 폴리를 이제 조금 이제 시민들하고 소통하겠다라고 이제 만들어서 움직이는 폴리까지를 같이 만들었어요. 이 중에 이제 몇 가지를 한번 봐보면, 여기 우리 광주천 산책하다 보면 요거 있죠. 이거 그 도서관이라고 불리고, 여기 보면 책도 꽂아져 있습니다. 도서관이라고 요거 폴리 작품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보시니까 응 하시네요. 이제 지금 조금. 예, 그 다음에 이제 요건 지금 그 아이웨이웨이라고 그 중국에서 그저 반체제 운동 하다가 지금 뭐 하셨다는 이제 이분 작품인데 지금 요것은 이동식 폴리예요. 그래서 지금 저 비엔날레 재단에 보존이 되고 있고 기억의 상자는
지하상가에 있습니다. 지하상가에 보면 요게 있어요. 그리고 요것은 과거에 광주 학생회관 뒷골목. 뒷골목이 이제 사람들이 여기를 지나가면 내가 카운터가 돼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게 투표, 예를 들어서 뭐, 5월 18일을 우리 시에서 지정한 공휴일로 할까요? 예스 하면 이쪽으로 지나가고, 노 하면 이쪽으로 지나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카운터가 이제 돼서 이게 하나 시민들하고 이렇게 인터랙티브하게 만드는 이런 이제 폴리가 있고요. 우리 저 송정역에서 기차 타고 오면 요거 정신사납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이게 작품입니다. 이것도 폴리 작품이에요. 근데 이건 뭐냐면 어찌됐든 우리 광주가 문화예술도시와 이걸 만들기 위해서 이제 하나씩 이제 시도를 한 건데, 물론 뭐 마음에 안들 수도 있고 이런데 조금 더 애정 있게 이제 봐주셔도 될것 같고, 틈새 호텔은 이것도 비엔날레 가면 있는데 이것은 신청을 하면 여기서 숙박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그냥 일반 뭐 캐러반이나 이런 그 글램핑 같은 개념이 아니라 내가 아시아 문화전당 앞에 이거 세워놓고 아시아 문화전당 앞에서 한번 잘수 있어요. 이런 이동식 호텔 개념이고요. 요것은 이제 우리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저기 광주공원 앞에 포장마차촌 옆에 있는 화장실이 유네스코 화장실이에요. 여기 혹시 가보셨어요? 화장실 안에? 이제 혹시 이제 술을 하시면 여기를 가볼 기회가 있는데, 여기가 파리에 있는 유네스코 본부에 있는 화장실을 그대로 똑같이 옮겨가지고 온 높이나 저한테는 좀 높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외국 사람들과 찾았는 거. 근데 요게 이제 유네스코 화장실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 광주역 앞에 조그만 부분이 하나 있는 조그만 유리 이저 상자가 있는데, 이것도 시민들의 화합을 위한 폴리로 만들어져 있는 작은 공간입니다. 이게 이제 2차로 만들었는데 2차도 여전히 또 욕을 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3차를 만들었어요. 이제 3차 폴리입니다. 이제 3차 폴리는 우리 저 아시아 문화전당 옆에 빛고을 시민문화관이라고 불리는 공간이 있어요. 동구청하고 아시아 문화전당 사이에. 거기에 이제 이 올라가서 볼수 있는 약한 7층 정도 건물인데, 7층에서 이렇게 조망할 수 있는 폴리를 만들겠다. 그 다음에 요것은 서석초등학교. 서석 맞죠? 서석초등학교 옆에 있는, 근데 이거 많이 이게 바닥에다가 이걸 만들어 놔가지고 잘안 보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요것도 이제 외국 작가가, 네덜란드 작가가 만들었어요. 그래도 이 지금 우리 저 동명동에 가다 보면 이 노란색 계단이 있잖아요. 요것이 전부 다 이제 폴리 작품인데, 이다 네덜란드 작가가 이제 만든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그 동구, 동명동 도시재생센터 옆에 있는 공원에 들어가 있는 조형물 같은 형태입니다. 이 안에서 이렇게 좀 들어가서 휴식을 뭐할수 있다라고 만들어 놨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용도는 아닌 것 같고, 일단은 좀 애매한 공간이고, 우리들 이제 이때부터는 이제 1차 때 하도 욕을 많이 먹어서 3차 때는 아예 식당 하나를 폴리 개념으로 만들었어요. 우리 서울에 가면 장진우 거리라고 있어요. 경리단 길이나 이쪽에 장진우가 직접 내려와 가지고 식당을 하나 이게 폴리로 만들어진 거고요. 콩집 같이 이제 만들어져 있는 요 동명동에 있는 이거 카페 유리박스이고요. 이런 것들이, 요것은 지금 현재 저 비엔날레 전시관 앞에 있는 조형물. 요런 것들이 지금 이제 만들어졌어요. 폴리 같은 경우도 우리 광주의 도시나 도시재생 사업에 많이 이제 활용이 된다는 거고, 또 하나 여러분들에게 우리 광주를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자원이다. 푸른 길이죠. 우리들 여기를 통해서 출퇴근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지만 우리 푸른길은 굉장히 자랑스러운 자원입니다. 지금보다 저는 더 환경 친화적으로 이제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약 길이가 8.8km 정도. 지금 이제 전체 광주역에서부터 남광주를 지나가지고 쫙 백운동까지 이제 다 지금 이제 이어졌죠. 지금. 근데 이 공간이, 예전에 이제 그 경상도를 넘어가는 이제 경전선 구간이 이제 폐선이 돼가지고, 폐선된 부지를 원래는 민간에 분양을 하려고 했어요. 민간에 이제 분양을 해가지고 여기를 이제 민간들이 뭐 상가로 개발을 하든 집을 짓든 이렇게 이제 바뀔
참이었다가 이건 우리 광주 시민단체의 부단한 노력을 통해서 이것들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이 푸른길 공원이 시민들의 다양한 어떤 공청회와 시당국의 이 공간을 보존해야 된다. 선형공원으로 만들자라는 것들을 요구를 해서 시민들이 직접 기금까지도 이렇게 만들어내요.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는 과거에 이렇게 이제 그 철도가 이제 걷어졌었던 공간이 지금은 이제 이런 공간으로 이제 바뀌었죠. 이렇게 지금. 그리고 이제 요거하고 유사한 사례가 뉴욕의 하이라인 파크라고 있죠. 뉴욕 같은 경우도 이제 맨하탄 쪽에 그 산업철도가 있었던 공간을 얘네들도 그 산업철도, 고가 산업철도를 해체하지 않고 그 공간을 그대로 사람들의 친환경 공원으로 바꿔놨어요. 그래서 이 푸른길 공원도 되게 우리 광주에서는 중요한 자원이고 원도심에 있는 중요한 재생자원이다. 라는 거고. 또 네 번째는 우리 광주의 다양한 문화예술자원. 여러분, 요것이 어디냐면요. 문화전당 앞에, 예전에 전남 도청 앞에 파사드입니다. 파사드에다가 미디아트 쇼를 지금 한 거예요. 광주가 미디아트 창의 도시라고 했잖아요.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매년 페스티벌을 하는데 이 건축물이 이렇게 다양하게 바꿔질 수가 있다. 우리 여기는 중흥동 재개발 지역입니다. 중흥동 재개발 지역의 작가들이 함께 이런 공간들을 만들었어요. 이 앞으로 도시개발, 재개발을 통해서 없어지는 이 공간에 여러 다양한 이런 그 예술품을 통해서 이 지역의 역사들을 한번 보존해보자 라는 사례가 한번 있었고요.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고 발산마을에다가 우리 광주가 뭐 자랑하는 광산업을 이용을 해서 하고자 하는 사례가 있어요. 저는 이러한 다른 데보다는 훨씬 문화예술적인 요소들을 도시재생사업에 많이 이렇게 활용을 한다라고 저는 주장을 합니다. 이제 광주가 로컬이기 때문에. 뭐 다른, 예. 그 다음에 유네스코 창의도시 2014년도에 이제 지정이 된 사업이죠. 이걸 사실 준비를 했었던 이유가 광주가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을 노무현 정부 때부터 이걸 진행을 했어요. 그러죠? 제가 이제 지금 민간에서 회사하기 전에 연구원에 있을 때 제가 이 프로젝트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책임자였는데 서울을 갈 때마다 제일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왜 광주가 문화도시냐? 다른 인프라가 좋은 문화도시들이 많은데 왜 광주가 문화도시냐라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 유네스코라는 국제기구를 통해서 문화창의도시를 공인받으면 이런 이제 질문이 안 나오겠지라는 생각으로 이거 사실은 이걸 준비를 하면서 한 4년 정도 선정될 때까지 뭐 우여곡절도 많이 겪었는데 사실 그 차원에서 시작을 했고 지금은 2014년도에 선정이 됐죠. 근데 유네스코 창의도시 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 이런 교육들을 통해서 시민 자유, 이거 되게 표현이 멋지더라고요. 이런 그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창의성 교육을 통해서 도시의 발전을 시민들의 창의성을 통해서 도시를 발전시키자라는 것이 창의도시 사업인데 근데 지금 조금 아쉽게 광주는 자꾸 뭘 이렇게 뭐 깜빡이를 막 붙인다거나 뭐 미디어 작품이라는 것들을 자꾸 설치한다거나 이쪽으로 너무 치우치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어찌됐든 이 광주가 2014년도에 확보한 유네스코 창의도시라는 것을 통해서 광주는 문화 창의력에 대한 것을 저는 국제적으로 공인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광주가 가지고 있는 비엔날레나 이런 가치 있는 자산들을 통해서 있겠지만. 그래서 이제 광주는 지금 이렇게 문화예술 도시를 지향을 해서 지금은 창의도시 쪽으로 가고 있는 거고요. 대인예술시장 가보셨죠? 여기는 이제 야시장으로 지금 이제 했죠. 이제 이것도 이제 사실 할 이야기는 많은데 원래 대인예술시장 계획 자체는 야시장이 아니었어요. 여기에 빈 점포들이 있기 때문에 이빈 점포들이 거기에 예술가들이 입주를 해서 예술가들이 거기서 작품 활동을 하고 옆에 콩나물을 살때 여기 와가지고 그림을 이렇게 같이 볼 수 있는 공예품을 같이 사갈 수 있는
살아있는 시장에서 작가들을 입주시켜보자라는 이제 컨셉이었는데, 한 5년 정도쯤에 이제 야시장으로 바뀌고, 야시장 사업으로 굉장히 강하게 푸쉬가 되고, 야시장을 전문적으로 뛰는 보부상들이 있어요. 네. 근데 그 얘네들은 이제 대인시장에서만 야시장을 한 게 전국을 다 돌아요, 야시장. 근데 이 전부 중국에서 수입해가지고 온 것들하고, 그럼으로써 일단 야시장이라는 것이 반짝해서 사람을 많이 끌어올 수는 있지만, 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아시아 문화전당과 원도심 사이에 대인시장이라고 있는 살아있는 재래시장이 예술가들과 함께하는 모델을 만들겠다라는 코 내용은 좀 많이 훼손된 것 같아서 아쉬움은 남아요. 이제 이것도 제가 이제 연구원의 문화실장을 할 때 아시아 문화중심 도시 계획으로 처음에는 이제 넣었었던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예산도 한 50억 이상 들어갔는데 지금도 이제 이러한 그 행사가 없을 때는 활성화가 되지 않고 이제 불 꺼져 있는 것들을 보고 저는 좀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요거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인 자산들이에요. 우리 광주 시민들이 얼마만큼 공동체나 이런 네트워킹을 하는가. 지금 여기 있는, 여기 산수동에 있는, 산수동 사시는 분들도 있겠죠. 근데 여기, 이 젊은 청년이, 여기 일본에서 공부한 친구가 산수동에 정착을 합니다. 정착을 해서 조그만 집을 하나 이렇게 사가지고 텃밭을 가꾸고 주민들하고 이제 골목 축제를 해요. 양푼이 축제. 우리들이 가꾼 이 텃밭에서 우리들 저 채소를 따다가 우리 이 골목 사람들 모여서 부침개 한번 해 먹게요. 라는. 또는 이제 같이 비빔밥도 이렇게 해 먹고. 그러면서 공동체 운동을 해요. 그리고 이 공동체의 자산이 이 마을을 다시 가꾸고 이렇게 나가는. 이게 이제 이 협동조합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 사례고요. 이제 당시에 이제 이 공패가가 이렇게 철거되고 이렇게 리노베이션이 돼가지고 만들어지고 이런 식의 어떤 것도 주민들의 쉼터와 마을을 디자인을 하는 이제 이런 것들 여기 이제 광주에서 이제 최초까지는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상당히 제가 이제 동구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 때 이제 같이 진행이 됐었던 프로젝트라 되게 이제 인상이 깊었던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산수마을에 이걸 통해서 어찌됐든 이 지역에 있는 공동체 의식들이 굉장히 올라가는 거예요. 도시 재생 사업 자체가 뭐예요? 주민들의 공동체 의식을 보존하자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이 광주의 도시 재생 사업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자산들을 지금 얘기를 했어요. 몇 가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생 사업에 대한 현재 미래 안내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광주는 지금 다양한 재생 사업지가 있어요. 이 중에 경제 기반형이 이제 제일 커요. 500억에서 600억 정도가 이제 투입이 되는 사업이고, 물론 한 50만 평방미터에다가 500억 깐다고 해서 별로 효과가 크지는 않죠. 근데 이제 이러한 것들이 하나의 시드머니가 돼서 이 성장이 되는 이제 이런 것들을 지금 하는 거고요. 광주는 광주역, 방직공장, 국군병원 이렇게 세 군데가 경제기반형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이 중에서 광주역은 호남에서 최초로 선정이 됐죠. 예. 그래서 이제 요 작업 내용들 간단히 이제 말씀드리자면 이제 저희 요걸 이제 면적을 지금 한 50만 평방미터로 이제 이걸 잡았고요. 역사 우선 먼저 봤습니다. 이 광주역이 과거에 어떤 기록들을 가지고 있었는가. 70년대 광주역. 그리고 이렇게 방사상으로 만들어져 있는 패턴. 이거 일제강점기 때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그, 뭐, 혹자는 뭐, 이렇게 밀란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 진압을 편하게 하게 하려고 이렇게 방사상으로 일제가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 이제 프랑스, 파리의 도시계획도 사실 이런 방사상 도로거든요. 근데 파리의 도시계획은 실제 이제 민중봉기를 진압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것이 진짜 일제가 이 정도까지 머리가 좋았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아마 뭐 이 광주역이라는 그 역의 상징성 때문에 원도심과의 연결하는 방법에서
방사상을 썼지 않았겠는가. 근데 여기가 이제 전체적으로 토지가 논밭이었던 데를 다 이제 절개를 하고 광주에서 최초로 도시계획 사업을 해서 지금 이제 광주역을 만들어내죠. 광주역이 KTX가 빠져나가고 나서 굉장히 쇠퇴합니다. 조금 빨리 할게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러한 버스 터미널이 이전이 됐고, 기억나시죠? 다들 연배가, 아니, 나이가 젊으셔가지고 잘 기억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이게 과거에 여기 광주고속이나 중앙고속과 같은 터미널이 광주역 대상지에 있었어요. 우리들이 예전에는 고속버스를 타려면 유스퀘어 쪽으로 가지 않고 이쪽을 갔죠. 광주역 앞에 갔죠. 그래서, 그리고 또 이 광주역이 만들어지면서 광주역의 북쪽과 남쪽은 지금 단절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광주시청과 전남도청이 이전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KTX까지 2015년도에 이제 미진입이 되면서 여기는 굉장히 이제 쇠퇴를 겪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만들어 놓은 곳이 여기에 어떤 청년 창의 문화산업 밸리를 만들자. 경제기반형이기 때문에 이제 사실 요건 어떤 하나의 산업단지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미션이 이제 있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구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지금 요것과 관련 청년 창업 공간이나 이런 부분들은 실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 향후에 최종적으로 이 광주역 재생 사업이 이제 완료가 되면 현재 중앙에 어떤 선상 데크나 보행 데크가 만들어지고 문화 광장이 만들어지고 아주 장기적으로는 남과 북이 연결되는 지하차도까지를 지금 구상을 하고 있어요. 땅 사실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왜냐하면 이게 다 집가가 올라 버렸어요. 이게 이제 경제기반형 선정이 되고 난 이후에. 지금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2018년도에 작업을 했고요. 지금, 이제 그 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자산들.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이제 송정역 시장 아시죠? 송정역 시장인데, 이 송정리 시장 앞에 1913을 붙여놓는 것이 송정리역이 1913년도에 개통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장이 개통년, 시장이 만들어진 연도가 아니라 송정리역이 1913년도에, 이제 개통이 됐었고, 그 당시 때 이제 여기가 굉장히 번화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이 송정리역 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자산들을 좀 모으고, 그 다음에 일제강점기 때 수탈, 대부분 이제 철도가 이제 수탈의 어떤 그것으로 이제 쓰였기 때문에 이것으로 이제 이런 것들 정리를 하고, 1950년도에 뭐 줄 서서 이 송정역을 이용했었던 부분들. 도시재생을 계획을 들어가면 이런 역사적인 자산이나 그 공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모으는 작업을 합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도시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들이 쭉 이제 정리를 했고요. 자, 1913년도 이후에 이제 2013년도의 모습이에요. 그때 이제 이 송정 역전 매일시장, 지금 1913 송정역 시장이라고 불리는 데가 역전 매일시장이었죠. 100년 후에는 이 번화했었던 공간이 하루에 약 한 200명 정도. 그리고 공간 자체가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었어요. 지금. 이 공간이 이제 2016년도에도 이런 공간이었다가 뭐 요거 이제 저희가 만든 이제 슬로건이었는데요. 100년의 부활 지키기 위해서 변화하자라는 차원에서 1913년도에 이 모습이 2017년도에는 다시 이제 재탄생해 하는 내용으로 이 공간에는 광주 도심의 대장간이 있어요. 실제 지금도 운영이 되는 대장간이 있고 이 대장간이나 이런 노포들이라고 하죠. 오래된 점포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도시재생사업에 노포들을 지원하는 사업들을 이제 포함을 시켰습니다. 이 지금 송정역 시장 도시재생사업 그리고 이 디자인사업을 통해서 방문자 수 그리고 상인 평균 연령이 이제 63세에서 47세 새로 들어가 있는 창업자들은 대부분이 30대 창업자들 있고 과거에 이제 빈 점포들이 약 한 35% 정도가 있었는데 이 사업을 통해서 지금은
100% 다 지금 돼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요건 이제 이렇게 이제 디자인 사업까지를 통해 가지고 다시 이렇게 이게 이제 도시 재생과 도시 디자인의 이제 힘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겠고요. 이 내용들. 지금은 일단은 현재 이 송정역 시장에 대한 점포 길이가 짧기 때문에 이걸 조금 더 길게 연장하는 것들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요건 이제 생략을 하고요. 요것도 생략을 하고 생략하겠습니다. 방직 공장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건 지금 현재 재생 사업이 안 들어가 있어요. 방직 공장은 제가 여기 이제 좀 써놨는데 일제 당시에는 뭐 여공들이 12시간씩 뭐 노동을 했다라고도 하고 그 당시에 임동이라고 불리는데 뭐 음악다방, 레코드 가게, 스네코도 등이 굉장히 많이 있었죠. 그래서 이 공간이 지금 현재도 이런 화력발전소나 이런 굉장히 독특한 건물들이 근대 건축으로 이게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 남아 있는 이 광주에 유일하게 남아 있는 산업 자산이에요. 아까 부산 수영구에 있는 고려재강 같은 경우는 부산은 경상도 쪽은 근대화 시절 때 그 당시 때 그 박정희가 굉장히 많은 그 공장들을 지어줘 가지고 산업 자산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광주는 유일하게 이게 어떻게 보면 대형 산업자산으로 유일하게 남아있는 거죠. 근데 이 공간이 지금 멋지죠? 예. 저만 멋진가요? 이 오래된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근대 건축물들, 한 80년 된 것들, 그 다음에 이 당시에 어떤 이 공장 공법을 알 수 있는 시설들, 그 다음에 요건 지금 이제 고가수조, 물을 이렇게 내려보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높게 이렇게, 그 당시 때 있었던 여러 자산들이 이제 지금 살아있어야 되는데 요건 이제 저희들이 역사적으로 정리를 해봤고요. 지금 현재 전남방직은 이제 폐쇄가 됐어요. 여기는 이제 김무성 아시죠? 거기 이제 것이고, 여기 이제 일신방직이 현재도 지금 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부분에 아까 제가 이제 몇 가지 근대 건축을 보인 부분들이 이쪽에 지금 모여 있어요. 그리고 여기 지금 영상으로는 잘 안 보이는데 이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도시계획도로가 지금 지나가요. 도시계획도로는 현재는 지금 안 만들어져 있는데 여기에 혹시 이제 민간 자본이 들어와서 민간 건설 사업을 하면 민간 건설 사업비로 이 도로를 만들겠다라는 도로가 이렇게 쭉 해가지고 전남대 앞에 신안교까지 연결되는 도시계획도로가 지나가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국군광주병원과 이제 505 보안부대 자산들만 이제 한번 볼게요. 현재 여기에서 이제 광주 비엔날레도 여기서 이제 열립니다. 근데 여기는 현재 도시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사실은 없어요. 만약에 활용을 하지 못하면 난 그냥 보존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대로 두고 나중에 좋은 활용 방안이 만들어지면 그때 만들어도 되는 공간들이죠. 이것도 광주의 이야기나 역사들을 담고 있는 지금 공간들이죠. 이런 공간들도 보존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시민회관입니다. 시민회관은 1971년도에 지어졌어요. 당시에 공연장이 한 600명 정도가 들어가는 공연장이 있었고 1년에 300상 정도가 여기서 결혼식을 했다고 합니다. 중앙로 주변에 오래된 식당, 불고기, 불백집들이 많이 있었던 이유가 여기서 1년에 300상 정도가 결혼해서 이제 밥 먹을 때가 이제 그쪽 가서 밥을 먹으니까 하객들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70년대, 80년대, 거의 2000년대 이전까지는 광주 호남 지역에서 유일한 복합 문화 공간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여기서 만화 영화를 보신 기억이 있으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뭐 하는데 이 공간이 2012년도에 이렇게 한번 리노베이션을 해요. 그런데도 이 시민회관은 활성화가 되지 않습니다. 계속 버려져 있는 공간으로 방치가 돼요. 이렇게 지금 방치가 됐죠. 이건 이제 2019년도 초에 찍은 거예요. 이렇게 다들 비어져 있었고 버려져 있었던 공간이 지금은 이제 이렇게 바뀌었어요. 야외 공간과 우대와
지금 외부 공간과 실내. 그리고 이제 이 샹젤리제 같은 경우도 뭐 예식장과 같은 형태. 그 다음에 안에 있는 공간에서 지금 이런 다양한, 여기서 예전에 결혼식이 열렸다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스몰 웨딩이 열립니다. 이거 창업자들이에요. 청년 창업자들이, 19개의 창업자들이 지금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 이제 여기에서 스몰 웨딩을 열고, 지금 현재 19개의 창업자 브랜드, 요건 이제 입구에 붙어져 있는 간판, 그리고 이제 요것은 각각의 창업자 브랜드들이고요. 한번 언제 기회가 되면 자녀분들하고 같이 여기 한번 가셔서 오시면 되게 추억도 있고 되게 공간이, 우리 광주에 있는 여러 온라인 의류 쇼핑몰 촬영을 되게 여기 와서 많이 해요. 동명동입니다. 동명동 한번 우리가 봐보시게요. 도시를 보는 방법. 여러분들 우리 동명동에 모임이나 밥 먹으러 많이 가잖아요. 자, 우리 동명동에 단순히 맛집만 보지 말고 동명동에 뭐가 있는지 한번 봐보게요. 동명동에는 우리 원도심이잖아요. 전당 바로 옆에. 이런 골목들이 지금도 있어요. 동명동에 이런 골목과 동네가 지금 남아있다라는 얘기예요. 이런 이 뚝방 뒷길. 뭐 여기가 굉장히 뭐 환경이 좋지는 않습니다만 주민분들이 직접 그린 벽화. 이런 아주 지금은 이렇게 보기 어려운 대부분 이제 개발을 통해서 없어진 이런 공간들. 그리고 또 동명동에는 이런 카페, 맛집들. 그리고 사람들. 도시는 하나의 건물, 길, 공원만 보는 게 아니라 사람과 아이덴티티와 이런 것들을 함께 같이 보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 동명동은 지금 이런 공간들이 전부 청년들이 이 공간에 들어가서 지금 창업 활동을 하고 있어요. 가죽 공방을 만들고 마카롱 가게를 만들고 햄버거 우리 직접 이 로컬에 맞는 여기 뭐 스타벅스나 또는 탐앤탐스나 이런 이 프랜차이즈를 받아서 운영을 하는 게 아니라 청년들이 직접 공부해서 배운 것들에 대해서 공방을 만들고 카페를 만들고 이런 것들을 작업을 하고 있어요. 동명동은 이렇게 굉장히 독특한 공간들이에요. 서울로 치면 성수동 같은 곳이 될수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만드는. 그래서 양림동과 동명동이 어떻게 차별화가 돼야 되는가에 대한 거 지금 현재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요. 동명동에 대한 역사나 이제 이런 것들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지금 슬라이드는 지금 여기까지가 이제 될것 같고요. 혹시 이제 질문을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